자, 이 그래프와 평행하고 여기 있는 그래프와 y축에서 만나요. 잘 봐봐. 주황색으로 밑줄 친 그래프와는 평행하고요. 초록색으로 밑줄 친 그래프와는 y축에서 만나는 새로운 어떤 직선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1번 직선과는 평행하고요. 2번 직선과는 y축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3번 또 다른 어떤 직선이 존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난 1번 직선도 그리고 2번 직선도 좀 그려보려고. 근데 평행하면 나눌 수 있는 게딱 하나 있어. 뭐지? 기울기를 공유한다. 기울기가 서로 똑같다. 얘랑 얘는 기울기는 같은 사람인 것 같아. 난 이제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가 알려줬어 조금. 이 기울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1이죠? 정리할 수 있겠어 이거? y는 x 더하기 5로 정리가 가능하니까 1번은 이걸 보고 기울기는 이제 이렇게 서로 본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다른 건 모르니까. 자, 이 사람과는 y축 위에서 만납니다 그랬거든요. 초록색이 어떻게 생겼냐면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스고요. 0이면 마이너스.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초록색이 이렇게 생겼는데 y축 위에서 y축 여기 y축 위에서 y축 위에서 분홍색이랑 어떻게 된다? 만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날지 이렇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만난대요. 그러면 무슨 절편 이게? y절편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인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독해를 하는 거야 지금. 읽고 알아듣는 게 이렇게 알아듣는 거고요. 그러면 초록색의 y절편은 무엇일까? 초록색 x가 0일 때 y의 값이 y절편이라고 들었어. 자,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계산해서 얻은 y의 값을 말해요. 또 그림으로 보면 y절편은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점의 y좌표. 얘네들은 다 x가 0이거든. 여기 오는 요 빨강색 장소에 올수 있는 숫자가 바로 y절편이야. 그게 그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자, y좌표 구합니다. 아, x가 0일 때 y의 값은 2죠. x가 0일 때 y의 값은 2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여기를 같이 지나가더라. 공유하더라. 그러면 x가 0일 때 y가 2가 돼야 되는데 그럼 더하기를 해줬어야 2가 될수 있지. 라고 추측해서 분홍색 방정식을 완전히 찾아요. 됐냐? 그럼 ax 플러스 by c의 꼴로 나타내래. 얘를 그렇게 만들으래. 0, 이제 다시 설명해 줄수 있어요? 다시 한번. y절편이 0,2다까지는 혹시 이해 갔니? 그래? 그럼 x가 0일 때 y가 2여야 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난 x에 0을 집어 넣을 거고 y에 1을 집어 넣겠어요. 근데 이 뒤에 0, 누 응?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록색 직선의 y절편인데. 초록색 직선은 그래프랑 y축에서 만나 그랬어. 초록색 직선은 주황색 그래프와 분홍색 그래프와 어디서 만나? y축에서 만나. y축에서 만나는 이 점의 좌표 뭘까?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특징 알고 있어? 한결같은 특징? X가 0이 x가 다 0이다. x가. 그럼 나 x에 0, 용기라서 0을 넣었지. 그러니까 y가 얼마 나왔지? 2가 나왔지 뭐. 방금 쌤이 여기서 그 얘기 한 거야. 여기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너에게 그 얘기를 한 거랍니다. 자, 지금은 또 놓친 거 없는 거 같아? 자, 이제 분홍색 직선이 누구인지 완전하게 다 알게 된거 같아. 힌트를 다 받아가지고. 그래서 ax 더하기 by c 꼴로 나타내어라. 그래서 나타냈어요. 이거예요. 그럼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의 모양인데 a는 얼마? 이게 a는 얼마? X 1 1. a는 x가 아니고요. x 앞에 있는 숫자를 상징하는 말로 쓰인 거야. a는 얼마? 1 1. b는 얼마? -1 b는 마이너스 1. c는 얼마? 2 c는 2가 되죠. 끝. abc 다 찾았다. 예.
이렇게 나타냈어요. 사실 이게 다 끝난 거지 뭐. 이미 아까부터 답은 나와 있었던 거고, 그냥 쌤이 한번더 강조해 봤어요. 어떤 문제는 뭐 더해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서. 이게 답이야. 네.